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제가 고점란을 반수경으로 키운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5월 말경에 시작했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를 주고 있는 중이라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호접란은 처음 구입했을 때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수경으로 키웠는데 새 뿌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나와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장점이 모두 열려 있고 통통합니다. 10달 정도 키운 건데 네 번째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예쁘죠? 미니 호접란 빨강 행주입니다. 먼저 핀 꽃들은 지고 새로운 꽃망울이 나와서 피고 있습니다. 빨강 행주도 새 뿌리가 여러 군데서 나와 자라고 있고, 기존의 뿌리는 썩어서 잘라냈지만 새 뿌리가 나와서 풍성해 보입니다. 미니 호접란 커피입니다. 자른 꽃대에서 새 꽃대가 나왔는데 꽃망울이 하나가 보입니다. 모두 새로 나온 뿌리들입니다. 이 호접란은 꽃이 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지 않은 꽃망울이 여러 개 보입니다. 호접란은 꽃을 피울 때는 뿌리 자람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군데서 새 뿌리가 자라는 게 보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뿌리가 거의 썩은 것이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대 끝에 고화를 달고 있었던 만천홍입니다. 4월 13일에 꽃대를 잘랐는데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꽃대가 나와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뿌리 모습입니다. 처음 사왔을 때 뿌리가 짧게 조금밖에 없어서 잘 자라줄까 걱정했었는데 뿌리 자람이 아주 좋습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나 꽃이 없을 때나 한결같이 뿌리가 자라고 있고 뿌리도 거의 썩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를 꺼내봤는데요. 뿌리 끝에 생장점이 점처럼 노랗게 박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뿌리 끝이 약간 자줏빛이 도는 게꽃 색깔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노란색 미니 호접란입니다. 이 호접란도 10달 정도 키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묵은 뿌리는 거의 없고 새로 나와서 자란 뿌리가 보입니다. 위로 공중 뿌리가 생겨서 어느 정도 자라면 병석으로 내려서 키우는 방법으로 했는데 위쪽에 물이 닿지 않아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자랍니다. 이 뿌리도 조금 더 자라면 병석으로 넣어줄 겁니다. 이 호접란도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는 중인데도 많은 뿌리들이 엉겨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장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건강한 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위쪽에서도 새 뿌리가 나오고 있고요. 만천홍입니다. 꽃이 핀지몇달안 되었고, 이 만천홍은 뿌리가 많은 데 비해 꽃을 피우느라 그런지 새 뿌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보면 여러 군데서 새 뿌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니 호접란 하얀 공작입니다. 먼저 핀 꽃들은 지고 새 꽃망울이 두개 나와서 하나가 먼저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중에도 뿌리는 계속 자라고 있고 지금은 기존의 뿌리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새로운 뿌리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하얀 공작도 뿌리가 위쪽으로 자라면 병석으로 넣는 방법으로 키웠는데 1년 동안 자란 모습인데 뿌리가 풍성해 보입니다.
이 뿌리도 곧 내려줘야겠네요. 글로리아입니다. 먼저 꽃은 지고 새로이 새 송이가 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키우고 있는데 처음부터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새 뿌리가 나서 자라기는 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특이하게도 이 호접란은 뿌리에서 뿌리가 서너 개씩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뿌리가 몇 가닥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고 위쪽에서도 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날씨가 따뜻해져서 뿌리 성장이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뿌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호접란도 만천홍입니다. 꽃대가 두개 나와서 꽃이 피어 있는 중인데 새로운 꽃대가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새 뿌리들도 여러 개 자라는 게 보입니다. 꽃이 피고 있는 중인데 뿌리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한 상태이고 예쁜 생장점도 보입니다. 뿌리 끝이 색깔이 너무 예쁘죠? 흰색 호접란입니다. 글로리아와 개화 시기가 비슷한데 뿌리가 건강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꽃이 한 송이만 떨어졌고 새로운 꽃망울이 3개가 다시 나와서 피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뿌리가 나와서 병이 좁아서 더 넓고 긴 병으로 옮겨서 키우고 있는데 지난 겨울 동안 뿌리가 거의 자라지 않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뿌리 끝에 노란 점처럼 생장점이 보이는데 불빛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도 새 뿌리가 기존의 뿌리에서 격가지처럼 나온 것이 보입니다. 위아래에서 겹뿌리가 나오고 새잎도 보입니다. 제가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레이를 할 물에 영양제를 서너 방울 떨어뜨려서 하루에 두번 정도 뿌리가 마른 쪽에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양제를 줄 때는 물 2리터에 액비 1ml를 희석해서 일주일에 한번 30분 정도 이 물에 담궈둡니다. 그리고 뿌리에 물은 0.5에서 1cm 정도 잠기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번 전체적으로 잎에 스프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